다음 교육생 유치합니다. 네, 31번 교육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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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잡고 올라가는 순간 너무 무섭고 줄이 너무 무겁고 두껍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손에. 가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1번 교육생!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자, 도와! 물에 안 빠지려고 끈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코에 물이 이렇게 확 들어간 거예요. 241번 교육생! 도화 끝! 241번 교육생! 도화 끝! 거의 잠수하다시피 물에 빠진 이유비 교육생. 아무래도 아쉬운 모양인데요. 이때 다시 줄을 잡고 재도전에 나섰는데요. 역시 악바리 교육생답습니다. 자, 각오 한번 말해봅니다. 실패는 성공입니다! 교육생 보고! 241번! 도와줄 수 있게! 자, 도와! 도와! 242번! 도화 끝! 끝내십시오! 재도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에게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근력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 같습니다. 유격체조를 통해서 근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1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241번을 위해서 큰 박수! 감사합니다. 멋있어!